문워크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락입니다. 하이 발. 자 여러분 이곳은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지산 리조트 스키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부상이 있어서 제가 좀 피하고 있었던 스포츠이기도 한데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 또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 왔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스키 학교의 부 교장님이신 우리 이남호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산 리조트 스키보드 아카데미 부 교장을 맡고 있는 이남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스키가 보드가 조금 더 안전하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운동 스포츠 크리에이터 마랑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지상계 최강 피지컬 마랑님께서 이 지면이 아니라 설면에서도 과연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직접 저 교육을 담당해 주십니까? 아니요. 저희 지산로드 소속으로 있는 네. 자, 인터스키 국가대표 데몬스트레이터로 있는 이지열 선생님을 모셔볼 건데요. 네. 소개는 직접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다 소개해. 이지열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대한스키지도자연맹 그리고 지산포레스트리조트 스키스쿨 소속 데몬스트레이터 이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부터 팬이었어가지고요. 네. 방송 자주 보고 있었고요. 겨울이면 또 겨울을 즐기고 여름에 또 여름을 즐기고 그렇죠? 자 집에서는 무엇을 즐깁니까? 네 마랑TV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자 녹는 때는? 마랑TV? 자 선생님 빨리 가시죠 저기로. 우선은 먼저 이동하기 전에 네. 기본적인 부분부터 조금 이해를 하시고 차근차근히 나가시는 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가장 좋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입고 있는 이 스키복, 장갑, 뭐 부츠, 헬멧, 고글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 장비들이고요. 네. 이외에 스키를 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스키 플레이트인데요. 바로 왼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동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트는 보시면은 이렇게 바인딩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요. 앞에 있는 바인딩을 토 바인딩, 뒤에 있는 바인딩을 힐 바인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인딩. 자, 앞꿈치에 살짝 걸쳐 주시고요. 뒤꿈치 쪽을 그 힐 바인딩 쪽에 맞춰 놓으신 상태에서 뒤꿈치를 꾹 뒤로 눌러 주시면 뒷바인딩이 착용이 완료가 됩니다. 우선은 한쪽만, 오른쪽 한쪽만 편하게 신어보시고요. 그냥 한 발로 편하게 밀어보실 거예요. 오른발로 중심 잡으시고 앞으로 천천히 밀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쭉. 좋아요. 좋아요. 다시 바로 가버리죠. 전 굉장히 이런 거 잘해요. 이런 거. 들어갈게요. 스키는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으면 계속 내려가게 돼 있어요. 속도가 나지 않게끔 그리고 멈출 수 있게끔 조작하는 요령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11자로 되어져 있는 이 스키를 비틀어서 A자 모양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너무 필요 이상의 힘을 주실 필요 없으세요. 가볍게 하체만으로만 조작을 해서 A자로 이 A자를 스노우플라우 스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속도를 감속시킬 수는 있겠지만 정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A자를 크게 만들어 주시면서 무릎을 살포시 안쪽으로 더 강하게 모아주시는 거세요. 이 스키 안쪽에 있는 엣지가 철면을 강하게 긁어줍니다. 강하게 엣지를 사용해서 스피드를 컨트롤하시고 정지까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노우플라우 스탠스는 처음 스키 타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지금 바로 올라가서 한번 천천히 슬라이딩 해보시면서 정지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스키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 스키란 글쎄요 뭐 생업이죠. 먹고 살려고 타는 거죠. 아 너무 현실적이다. 너무 현실적이었나요? 네. 아 조금 감성이 좀... 없으시네요. 마치 감성이 이 눈처럼 차갑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지열 선생님에겐 스키란? 저를 살아있게 만드는 이번에 좀 너무 존재랄까요? 너무 과하다. 네, 이 탑과 탑이 서로 겹치지 않게 지금처럼 이렇게? 겹치지 않게끔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 생전 처음으로 와 진짜 그 재밌다는 스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뒤로 빠지는 걸 후경, 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걸 정경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과도한 후경으로 빠지지 않게끔
살포시 앞으로 기대서 정강이 쪽이 눌린다라는 느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릎이 너무 과도하게 펴지면 안 돼요. 네. 무릎이 쭉 펴지지 않게 무릎은 살포시 굽혀 놓으신 상태. 그쵸, 너무 잘하셨어요. 스키에서 턴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만약에 왼쪽으로 턴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왼발이 아닌 오른발에 체중을 올려주셔야 되세요. 먼저 천천히 이동을 해서요, 속도가 붙으면, 자, 오른발에 체중을 살포시 올린다라고 생각하시고 딛고 계시면 스키가 천천히 돌아갈 거예요. 자, 속도 붙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살포시, 체중을 살포하면, 와우! 그쵸? 좋아요.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와우!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와우! 신기하다. 자, 그냥 옆으로만 체중을 올린다라는 느낌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이 앞에 있게끔 살포시 정강이가 눌린다는 느낌. 자, 이제 이 느낌 가지고 한번 턴을 이어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오른발로 체중을 살포시 올렸다가요, 턴이 되면 두 스키판 중심 위에 섰다가 계곡을 향하고 나면 다시 왼쪽으로 체중. 자, 이렇게 오른발 턴, 왼발 턴 한 번씩. 네, 중심 뒤로 빠지지 않게 서서히 기다리고 있다가, 자, 속도가 조금 붙으면, 자, 손 모이면 안 되죠? 손 조금 더 벌려주시고. 좋아요. 좋아요. 잘하시고 계세요. 자, A자가 너무 커요. A자를 조금만 작게, 속도가 조금 더 붙게.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너무 잘하신 거예요. 자, 서서히 스키가 흘러내려가게끔 엣지를 조작해 보시는 거예요. A자가 너무 크지 않게. 좋아요. 속도가 붙으면 양발 위에 체중 올렸다가 왼발로 체중을 서서히 올려주시고. 아, 이런 느낌이었어. 너무 잘하셨어요. 마랑님이시니까 운동천재 마랑. 실제로 슬로프에서 한번 리프트 타고 올라가서 이 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전문가와 진행해 주시고 저희는 슬로프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턴이라는 것을 제대로 배워보기 위해서, 네, 아까 그 동작에서 한 가지를 추가해 볼 거예요. 전문 용어로는 버티컬 무브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무릎 관절과 허리를 가볍게 펴주면서 중심을 살포시 올려주는 걸 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무릎이 완전히 펴지고 허리가 완전히 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운 포지션을 살포시 낮추면서 살포시 무릎을 안으로 모아주죠. 왼발 다운 하면 왼쪽으로 살짝 체중 옮기시면서 무릎 발목 비틀어주면서 꾹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쵸? 자, 업 하면 양발로 같이 딛고 일어나면서 중심 위로 업. 다시 오른발 다운 하면 무릎 발목 비틀면서 오른발 위에 체중. 다시 업 하면 양발 위에 업. 자, 지금은 오른발로 다운해 보시는 거예요. 팔 편하게.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릎 발목 사용해서.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시 업, 왼발로 꾹. 자, 무릎 발목 조금 더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A자 조금 더 작게 만들어 주시고.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업. 자, 오른발로 다운. 좋아요. 자, A자 너무 커지지 않게끔 유지해 주세요. 속도 즐기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업, 왼발로 다운. 자, 왼발로 다운해 주셔야 되세요. 이쪽으로. 좋아요. 계속 유지해 주시고 다시 업. 오른발로 다운. 좋습니다. 잘하시고 계세요. 다시 한 번 더 업. 서서히 떨어지고 왼발로 다운. 좋아요. 잘하시고 계세요. 다시 한 번 더 업. 오른발로 다운. 좋습니다. 자, 팔 포지션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업. 왼발로 다운. 좋아요. 잘하시고 계세요. 다시 한 번 더 업. 오른발로 다운. 지금 정말 국가대표 같아요. 잘하시고 계세요. 좋아요. 왼발로 버티시고 다시 한 번 더 업. 자, 오른발로 다운. 네, 잘하셨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 훌륭했습니다. 재밌네. 자, 이제 그 초급자 슬로프 정복해봤으니까요. 네.
다음 슬로프 이제 드디어. 난이도가 있는 슬로프로 정복을 하러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지산에서 가장 어려운 슬로프입니다. 여기 6번 슬로프, 상급자 슬로프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사실 여기가 지금 상급자 슬로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사실 그 카메라로 한번 뒤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상단부 쪽이 그 지산에서 가장 어려운 상급자 6번 슬로프의 메인 코스고요. 선생님, 네. 김치찌개에 김치를 먹던 돼지고기를 꺼내 먹던 그건 김치찌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상급자예요. 맞아요. 네, 네. 상급자에 그래서... 왔습니다. 저희는 상급자 슬로프에 네. 왔습니다. 스노우 플라우턴 버티컬 무브먼트까지 함께 연습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저 따라서 같이 한번 출발해 보실게요. 자, 왼발로 다운. 자, 하중 마무리하시고. 좋아요. 양팔 앞으로. 자, 업할 때 무릎이 다 펴지면 안 돼요. 자, 오른발에도 체중이 올라가야 됩니다. 서서히 폴라인 방향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왼발에 너무 힘이 강한 거예요. 오른발로 딛고 일어서 보시려고 해보시겠어요? 그쵸? 서서히 스키가 떨어지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오른발에 체중 올리시면서 다운. 좋아요. 굿. 자, 이번엔 왼발로 체중을 올려보시는 거예요. 서서히 왼발로 딛고 일어난다고 생각하시고, 자, 왼발로 완전히 하중. 좋아요. 다시 양발로 같이 올라가서 오른발로 하중.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양발로 올라가서 왼발로 하중.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오른발로 하중. 자, 상체.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에이짜. 네. 마지막에 살짝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완벽하게 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스노우 플라우턴의 사실 모든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정말 일부분, 그냥 기본적인 부분들만 속성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해드렸고요. 이러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좀 추가적인 내용들까지 같이 참고를 해서 이후에 그 정말 완벽한 스노우 플라우턴을 구사해 보시면 아무래도 스키가 더욱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좀 부상도 있고 또 제가 좀 많이 꺼려하는 스포츠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 재밌게 잘 배우고 또 우리 이지열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정말 만족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그 고마운 분한테 제가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교장님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저 너무 재밌게 했거든요. 오늘 좋은 기회가 되셨다니 너무 네. 참 저희도 영광이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촬영 제가 마람 TV 딱 나와가지고 요즘 촬영하는 편이가 비행실 다 갔다 나왔는데 사실 한 네 번 정도는 넘어질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안 넘어지더라고요. 우리 이재 선생님께서 요거 가르쳐줬는데 요거 했는데요.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스키가 어려운 운동 아닌가, 또 위험한 스포츠가 아닌가, 뭐 혼자 갈 수 있나 막 이렇게 좀 고민하실 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되게 여러분들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그냥 대대 얘기를 할게요. 그냥 찍어 놓겠습니다. 우리 마랑TV의 전속 스키 스승 우리 이재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정말 기대했던 대로 마랑은 정말 마랑님이었고요. 천부적인 스포츠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스키 타는 모습 너무 감동받았고요. 앞으로도 오늘을 계기로 해서 스키 꾸준히 열심히 즐겁게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거 초급편이었잖아요. 뭐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와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또 막 배울 수 있는 거니까. 네. 지금까지 지산 스키보드 아카데미 부교장 문하모, 데몬스트레이터 이지열,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랑TV 주인공 마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바.